우리 인생의 봄날은 어떤 모습일까요?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고 꽃을 피운 매화처럼 오늘을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향긋한 봄나물이 올라올 무렵 이영숙 씨의 손길은 바빠집니다. 이제 풀도 볶고 냉이도 있으면 떴고 그래요. 요거 팔면요 돈만은 밖에 안 돼요. 주연아, 왜 그쪽으로 가? 넘어져. 저쪽으로 가, 얼른. 어머니. 예. 누구예요? 우리 손녀요. 아, 손녀요? 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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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귀여운 산골 소녀 주연이. 넣어줄게. 자, 혹시. 아이, 진짜. 그리고 둘도 없는 친구 복실입니다. 아 진짜 나 왜 옆에 강아지한테 인기 많아. 아 그래서 내가 인기 좋잖아. 그냥 활발한 성격이라나. 학교에서도 그냥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야 복실아. 아야 복실. 아 또 넘어져. 한촌 저 이렇게 주세요. 주연인 낯선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 줄도 아는 밝은 아이죠. 복실 도망갔대. 복실이 잡아야 된다. 그런데 복실아 여기는 마음은 벌써 저만치 앞서가지만 어딘가 불편한 다리. 지연이에겐 아픔이 있습니다. 아 허리 아파. 우리 큰애가 까치발을 뛰면서 걸었는데 학교 들어가니까 이게 바로 잡히더라고요. 근데 쟤도 그런 줄 알고 내비뒀더만은 점점 심해지더라고. 어린 소녀의 불편한 다리를 볼 때마다 할머니는 애가 탑니다. 한 달 몸조리하고 우리 집에 올라온 건데 깐났대. 그때부터 어머니 키우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지 할아버지 쟤는 지 할머니보다 할아버지를 더 좋아해요. 한 걸음 한 걸음 주연이에게 힘을 주는 사람.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 나랑 놀자. 할머. 이토록 티 없이 맑게 자랄 수 있었던 건 할머니, 할아버지의 덕분이겠죠. 우와, 이거 전부 할아버지가 한 거야? 그럼. 하이, 대박. 우리 주인이 맛있는 꽃을 주려고 응. 할아버지 혼자 다 파는 거야, 이거. 아, 그 주인이가 도와줬지? 응. 내 사랑하는 고추. 내 할아버지 하트 뿅뿅하는 고추. 주연이가 고추를 좋아하나 봐요. 아 고추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매운 걸 좋아하니까. 아 매운 거를. 매운 거는 다 좋아. 고추 정도. 짠 자추나 뽑아야겠다. 와 꽃이다 꽃. 할아버지 일하는데 고생했어. 꽃. 고마워. 저 엄마 저 아빠 없어서 살아도 할아버지 없으면 못 산대. 지체 장애가 있는 며느리와 돈벌이 없는 아들을 대신해 어린 주연이를 품에 안은 할머니와 할아버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딸. 구김살 없이 키우리라 다짐했지만 세상을 향한 아이의 발걸음이
이토록 힘겨운 일이 될진 몰랐습니다. 이 조립식 건물이 새 식구 보금자리입니다. 비누로 하우스에 있다가 컨테이너 이거 해놓고 사는 거예요. 여름에는 너무너무 덥고요. 겨울에는 너무너무 춥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연이가 할머니 난 비누로 하우스 속이 절대적으로 싫어 그러면서 그때에 비하면 천국이죠. 주연을 생각하면 하루빨리 비닐하우스를 벗어나야 했지만 늘 빠듯한 살림살이. 10년간 모은 돈에다 빚까지 얻어 이 컨테이너 집을 지었습니다. 허술해 보여도 주연이에겐 세상 둘도 없는 안락한 집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계약이 늦어진 탓에 온종일 집에만 있는 주연이. 그래서인지 요즘 부쩍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꽤나 고심하는 표정입니다. 맞았나 틀렸나 모르겠네. 할아버지다. 할아버지 이거 맞아? 이거 요거 요거랑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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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린 거는 빨간 펜으로 이거 이렇게 체크 표시 이렇게. 난감한 표정의 할아버지. 마음이야 척척 알려주고 싶지만 어쩐지 옛날하고는 문제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 열 십 써야지 10. 여기다가 10? 10. 아. 점점 산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하고 있어. 구원투수 할머니가 등장했습니다. 그래 10에서 빼면 1. 10에서 뺐어. 2. 한참을 씨름한 끝에 결론은? 밥 먹고 하자. 학교 가서 배우고. 아기 아빠님. 우리 이제 4학년 되니까 이제 4학년 반 가면 더 열심히 할게요. 화이팅. 걱정은 잠시 미뤄두기로 합니다. 그렇게 산골 마을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을 때면 할아버진 장작불을 피웁니다. 따뜻하게 물을 데우기 위해서인데요. 전기를 하면 연료값도 비싸고 전기세도 비싸고 해가지고 그냥 매일 거칠 게 무여다 불 떼요. 그냥 그 불 떼면은 나오면 안 되니까 우리 주연이 씻겨야 되니까 또 남들처럼 넉넉하게 주진 못해도 젖먹이 때부터 품은 손녀딸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깊습니다. 매일 자빠지니까 꼭 잡고 다녀야 되니까 그게 속상한 거지. 계단도 난간대 없으면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다리라도 또 삐끗하면 어떡하고 팔이라도 부러지면 또 어떡해. 그러니까 항상 따라다니는 거야. 혹여 넘어져 상처라도 생기면 어쩌나.
그 불편한 몸이 더 힘들어지면 어쩌나. 손녀딸 곁을 그림자처럼 따랐습니다. 이겨 나와. 위태로운 걸음에 금세 숨이 가빠지는 아이. 온종일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아 추운데 센스 나야 돼. 아 추워. 아 추워. 2,000만 원씩 냉기 들어가는 건데 뭐가 있어야 수술을 시키든지 물으라든지 걱정이 됩니다. 다른 건 없고. 모든 걸 다 내어주고도 더 주지 못해 애 같다는 할아버지입니다. 아버님 머리도 딸 줄 아세요? 이 전국에 있는 할아버지들 혼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할아버지가 혼내켜야 되고? 그럼. 왜? 전국에 있는 할아버지들? 이런 거 못하니까. 할머니는 밤마다 주연이의 굳은 다리를 주무릅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플 수만 있다면 수도 없이 생각했죠. 손주한테 안마를 받아야 될 판인데 안마를 하고 계시네요. 예, 매일 해줘야지. 요즘 병원에도 못 가고 그냥 그래서요. 이제 겨우 11살. 그런데 요즘 들어 부쩍 철이 들어버린 것 같습니다. 할머니 나 괜찮아. 그만해도 돼. 아니 너 건강하라고 해주는 거야. 빨리빨리 걸으라고. 걷고 싶잖아 너도. 응? 남들같이 달리기도 해보고 싶고 그지? 줄넘기도 해보고 싶고 그지? 언제쯤 자유롭게 뛰놀 수 있을까. 우리 주연이 달리기 해보고 싶어요? 예. 맨날 꼴찌 해요. 아, 맨날 꼴찌해서 달리기 잘하고 싶어요? 친구들과 힘껏 내달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주연인 매일 밤 같은 꿈을 꿉니다. 다음 날 할머니와 주연이가 시내에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자주 들르는 곳이 있다는데요. 바로 신발 가게. 걸을 때 불편한 발을 끌기 때문에 주연이의 신발은 보름이면 닳곤 하는데요. 잔뜩 신이 나서 가게 안을 둘러보던 주연이가 한자리에 멈춰섭니다. 주연이의 시선을 잡은 건 바로 요 빨간 구두였네요. 할머니, 나 이거 사줘. 남편이. 왜? 사줘. 이 신발 이거 불편해서 못 신어. 왜? 응? 이게 네가 땅바닥을 이래 끌으니까 이거 못 신지. 그건 들면 되지. 네가 들면 돼? 그래도 이거 못 신어. 다음에 사줄게. 나 실내화 말고 이거 구두 신고 싶어. 실내 오늘 사고 나중에 구두 사줄게. 응? 이유를 말해봐. 이유를 말하라고? 할머니가 돈이 없으니까. 하지만 할머니의 선택은
값싼 이 하얀색 실내화. 신어봐. 한신아. 신어봐. 한신아. 신발이 따라갔고 이게 보름도 못 가요. 그래서 1,2분 가는 것도 아니고 구두가. 싸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시장에서 돌아온 주연이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하얀 스케치북에 빨간색으로 그려 넣은 건 오전에 보고 온 구두. 실내화보다 구두가 더 마음에 들어요? 네. 왜요? 구두는 반짝, 반짝반짝한 거. 주연이 그림 그리고 있다? 응. 뭐 신발을 그리는 거야? 빨간색 구두. 빨간색 구두? 구두는 딱딱하잖아. 그거 넘어지면 신발 벗겨지고. 그래도 구두 살래. 그래도 구두 살래? 응. 할아버지 팔어? 할아버지 고추 팔면 되잖아. 그건 돈 많이 있잖아. 뭐 팔어? 고추. 고추? 그거 뭐 아직도 멀었는데? 그 맨발로 댕겨야 되겠네. 고추 딸 때까지 맨발로 댕겨야지 그럼. 주연인 영 미련이 남는 모양입니다. 한편 집안 가득 매콤한 냄새가 퍼집니다. 할머니만의 비장의 무기. 주연이가 예. 이 매운 라면 좋아하나 봐요? 예, 좋아해요. 지가 삐드가 있다가도 이 매운 라면 하나만 해주면은 주연아! 네! 구두를 사주지 못한 게 내내 마음에 걸렸던 할머니. 이렇게라도 손녀의 마음을 풀어주고 싶습니다. 요즘 부쩍 철이 들기 시작한 주연이 할머니의 마음을 모를 리 없죠. 이럴 땐 맛있게 먹는 게 최고라는 것도 잘 압니다. 갖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참 많을 나이. 하지만 세상에 뜻대로 되는 일이 많지 않다는 걸 빨리도 배웠습니다. 주연아, 할머니가 구두 못 사줘서 미안해. 응? 이제 다음에 구두 사줄게. 알았지? 괜찮아. 역시 치즈군. 역시. 며칠 뒤 편치 않은 몸으로 일거리를 찾아 나선 할아버지. 큰돈 버는 건 아니지만 손녀를 생각하면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약값도 하고 애들 애들 과자도 사주고 그런 거지. 이런 거라도 조금이라도 벌어서 그냥 보탬이나 될까 하고 하는 거지. 그날 오후 아쉬워서 하셨다. 또 여기 여기. 엄마가 엄마가 시장에 갔을 때 친구들이 많이 왔다. 나는 돌과 필통을 선물로 주었다. 할아버지 선물 사왔는데. 뭐야? 나 장난치는 거지? 여기 벌레 들어 있는 거. 할아버지는 주인이 선물 사왔지. 야, 우리 공주님. 머리핀도 있다, 이거 고양이.
지연이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갑작스런 할아버지의 선물에 좀 얼떨떨한데요. 야, 멋있다. 그리고 바로 이건? 주연이가 그토록 갖고 싶어했던 반짝이는 빨간 구두. 할아버지 고마워. 신발 사줘서? 응. 깜짝 신발이야 이거. 응. 할아버지가 선물 깜짝 하려고. 오. 좋아? 응. 똑똑 빨간 가디 빨간 구두 가디 똑똑 어디 가시나 빨간 구두 아가씨. 하늘을 날 것만 같습니다. 바둑아! 바둑아! 언니 신발 신겼다. 너는 이런 거 없을 거야. 예쁘지? 바둑아! 이거 봐봐, 구두. 내가 뭐 바라는 거는 앞으로 주연이가 지 친구들처럼 뛰어댕기는 걸 봤으면은 다른 건 뭐 그게 제일 첫째지. 다리 달라서 친구들이랑 운동해야 할 때 제가 맨날 꼴찌에서 1등 하고 싶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향해 걸어가는 주연이. 이 따뜻한 봄날을 오래오래 기억하겠죠?